자,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 174쪽 재산세 과세 표준 보시죠. 재산세 과세 표준. 여러분, 부동산에 관련돼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세법, 부동산 세법은 어떤 가격으로 세금 계산할 것이냐. 기본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실거래 가격, 취득세나 양도록세 실거래 가격. 그런데 재산세는 가지고 있을 때 매년 내는 거니까 실거래 가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준 가격이죠. 공시 가격. 그걸 기준으로 한다. 기본이. 그래서 여러분 주택에 대한 재산세 보실래요? 자, 재산세 과세 표준 있죠? 예, 과세 표준은 첫 번째 토지나 건축물, 주택 요 세 가지 부동산이잖아요. 이 부동산은 매년 6월 1일 현재 뭐가 나오면 시가 표준액이에요. 여러분 시가 표준에 가면 공시가격이죠. 구체적으로 토지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가 된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건축물은 신축 건물 기준 가격에 구조용도, 위치별, 경과연수 잔존가치율, 그리고 특수부대 설비, 가감산율을 적용해서 지방자치단체장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격. 이게 시가표준액이에요. 이때 시가표준액에 토지하고 버는 주택은 알고 있어야죠. 토지는 뭐라고요? 시가표준액이 토지는 항상 개별 공시 지가다. 개별 공시 지가. 그리고 주택은 단독주택 개별 주택 가격. 이때 개별 주택 가격이나 또는 공동 주택 가격에는 건물하고 토지하고 통합해서 기재가 된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시가표준액이 나오면 이걸로 계산하면 재산세 부담이 너무 커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 동향과 지방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볼 때 요 시가표준액이 너무 많이 올라갔으면 너무 부담이 크니까 비율을 좀 낮추고, 또 재산세를 많이 징수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 시가표준액이 많이 상승되지 않았으면 이 비율을 좀 조정하겠다. 그래서 우리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라. 이렇게 해서 재산세를 계산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현재까지는 토지하고 건축물은 70%로 되어 있고 주택 있죠. 주택에 대해서는 예, 60%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 걸 과세표준으로 하는데, 만약에 선박이나 항공기는 어때요? 이건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 표준액을 그대로 과세 표준으로 하겠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100% 즉 없는 걸로 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재산세 과세 표준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단체든 똑같죠. 자, 그러면 거기 확인하고 갑니다. 주택에 대한 주택, 건축물, 주택, 토지 재산세 과세 표준은 거기 출처요.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 표준에, 그거.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 표준에, 여기에다가 부동산 시장 동향과 지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에 정하는 그거 출치면 돼요. 공정 시장 가액별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그러면 출친 것만 정리하면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 표준액이라가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라. 그게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이 되고요. 선박하고 항공기는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 표준에 그대로 갑니다.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이 없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과세 표준 보셨고, 다음 여기에다가 이제 무엇을, 재산세 세율이죠. 세율. 자, 저는 이 재산세 세율을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재산세는 재산세에 관련해서 높은 거, 자, 우리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재산세에서 가장 높은
고율이 있어요. 고율, 높은 세율. 제일 높은 건 1000분의 50. 상징적인 거죠. 사치성 재산 중에 고급 선박이에요. 고급 선박은 사치성이지만 부동산은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 부동산 중에서는 1000분의 40, 4%죠. 뭐냐? 사치성 재산. 사치성 재산에 뭐 토지, 그리고 사치성 재산에 건축물이에요. 토지도 1000분의 40, 건축물도 1000분의 40. 이렇게 아주 높은 세율이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저율, 낮은 세율이 있습니다. 낮은 세율, 상징적으로 제일 낮은 건 1000분의 0.7이죠. 1000분의 0.7, 백분율로 하면 0.07%예요. 잠시 확인을 할 거예요. 저기 일단은 보시고, 1000분의 0.7은요, 농사 짓고 있는 농지나 또는 축산업을 하고 있는 목장 용지 또는 특정 임야, 그래서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같은 거, 이런 것은 세 부담을 줄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일 낮은 1000분의 0.7이 있고요. 또 하나 세 번째 재산세에서는 중과세율이 있어요. 중과세 하는 것이 있죠. 중과세 어떤 거냐, 이것은 과밀 억제권역입니다. 과밀 억제권역, 취득세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과밀 억제권역, 인구가 많이 모여서 유입이 돼서 인구 밀도가 높고 또는 기업이 집중되어 있어요. 생산성이, 그리고 공해가 심각하고 교통이 혼잡하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는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과밀 억제권역 하면 서울특별시 중심으로 저기 의정부부터 수원시, 그리고 저기 고양시에서 성남시 일원에 있는 16개 위성도시를 묶어놨죠. 이런 지역을 과밀 억제권역이라고 하는데, 이런 지역에다가 공장을 보였습니까? 신설하거나 증설을 했다. 신설, 증설했을 때 그때 그 공장 건축물이에요. 다른 건 중과세 안 하고 이 공장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반 건축물 1000분의 2.5인데 이와 같은 표준 세율의 몇 배, 다섯 배로, 그것도 몇 년 동안, 5년 동안 중과세를 합니다. 요거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재산세에서는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세율을 적용을 하되 지방자치단체 재정 등을 감안을 해서 표준세율 기본이 정해져 있지만 그 무슨 세율? 기본세율의 표준세율이라고 하는데 그 표준세율의 100분의 얼마? 50 범위 내에서,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것은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는 것은 해당 연도, 당의 연도에 한해서만, 연도에 한하여 적용하는 거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는 않죠. 그래서 요거 정도를 항상 정리해놓고 반복해서 보시면 되는데, 요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보고 갑니다. 먼저요, 여러분 175쪽에 보시면 2번에 표준세율 나와 있죠. 표준세율,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등 발생으로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고 조례에 따라서 표준세율에, 거기 줄쳐요,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증하거나 감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표준세율은 당해 연도에만 적용하는 거지 다음 연도까지 이월되지는 않는다. 요거 좀 정리를 하시고, 매번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다음, 이제 구체적으로 밑에 과세 대상별 세율. 재산세는요, 기본이 토지에 대한 세율 따로, 건축물 따로, 주택 따로, 선박 따로, 항공기 따로, 이렇게 물건별로 세율이 다 달라요. 그리고 토지도 종합합산이냐 별도합산이냐 분리과세냐에 따라 틀리고,
건축물도요 용도에 따라 틀리거든요. 먼저 토지부터 보면은 175쪽 밑에 동그라미 1번 종합합산 대상 토지 비사업용 토지죠. 즉 경자가지 안논 농지 또는 나대지 무허가 건축물 부속 토지 일정 면적을 구하는 거 초과하는 거 이런 토지는 소유자별로 합산을 해서 두 번째 줄 합산해서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소유자별로 종합합산 대상 토지를 전부 다 합쳐서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이 정도만 보시고 다음 장에 넘어가셔서 2번에 보시면 별도 합산 대상이라고 했죠. 이것은 사업용 토지잖아요. 이와 같은 사업용 토지도 두 번째 줄 소유자별로 토지가액을 전부 다 합산을 해서 초과 누진세율 그러니까 종합합산이나 별도합산은 소유자별로 합산을 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고 세율표까지는 기억할 필요 없죠. 다음 그 밑에 3번 분리과세 대상 이것은 아주 높게 분리해서 차등해서 과세해야 돼요. 그래서 사치성은 아주 높게 과세하고 농지 같은 건 아주 낮게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분리 따로따로 한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에 보시면 첫 번째 칸에 전답 과수원을 농지라고 하죠. 농지 그 다음에 목장 용지 임야 등은 1000분의 0.7 그게 제일 낮은 거예요. 재산세에서. 그리고 밑에 칸에 골프장용 토지나 고급 오락장용 토지 이거 사치성 1000분의 40 요 정도만 보시고 다음 밑에 건축물도요 6월 1일 어디에 이용하느냐 일반 상가 등의 건축물이냐 공장 건축물이냐 사치성 건축물이냐 이거에 따라 재산세가 다른데 참고로 본다면 177쪽 보시면 3번 사치성 재산의 건축물이라고 나왔죠. 사치성 재산의 건축물 1000분의 얼마 40 요거 다음 3번 주택은요 두 번째 줄 보세요. 주택은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도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통합해서 과세표준에다가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두 명 이상 여러 명이든 아니면 건물 소유자 따로 토지 소유자 따로 있어도 통합해서 한꺼번에 세율을 적용한다. 요구하고요. 또 하나 밑에 주택은 주거용에 사용하면 주택이고 휴양시설로 사용하면 별장인데 이때 별장은 사치성이니까 세 번째 줄에 1000분의 얼마 40이고 밑에 주택은 주택마다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주택마다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참고로 보시고 선박 항공기는 2번 1번만 보세요. 선박 중에서도 고급 선박은 사치성이다. 그래서 제일 높은 거 1000분의 얼마 50 이거죠. 예, 이렇게 해서 사치성 재산 고율 저율 그 다음에 세 번째 중과세율에 대해서 확인해 보면 178쪽에 4번 과밀억제권역 안에 공장을 신설 증설했을 때죠. 예, 중과세 합니다. 그런데 거기 세 번째 줄 가로 안에 이 과밀억제권역에 공장 신증설 중과세 하는데 가로 안에 도시형은 뭐한다? 제외됩니다. 도시형 공장은 중과세 안 하죠. 매연을 일으키지 않는 도시형 공장 건축물은 신설 증설에서도 중과세 하지 않는다 요구하고 그럼 공장 건축물에 대해서는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표준 세율이 원래 1000분의 2.5, 0.25%인데 그 세율을 기억하지 마시고 그냥 표준 세율의 100분의 500, 5배요. 5배 그리고 몇 년 동안
5년 동안 중과세를 한다. 참고로 이와 같은 공장 건축물은요, 여러분이 공장을 신설했잖아요. 그러면 올해부터 중과세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년에 가서 6월 1일 전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요. 그럼 여러분한테 승계취득한 자도 여러분이 공장을 신설했기 때문에 그 공장 건축물은 소유자가 바뀌어도 몇 년, 5년 동안은 중과세합니다. 고로 여러분이 1년 중과세하고 팔았으면 승계취득한 자는 앞으로 4년 남은 기간에 중과세한다. 공장 신설 증서는 한 번 신설했으면 그 공장 건축물은 5년 동안 중과세, 소유자가 바뀌어도 중과세는 한다. 요거 참고로 이해하시고, 다음 그 밑에 재산세 도시지역부는 지금 요 심화 과정에서 정리하고 여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큰 의미 없으니까 다음 장으로 가죠. 자,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의 세율 곱해서 세금이 나오면 재산세가 나오는데 이때 이제 재산세 부과 징수로 가죠. 여러분, 재산세는 부과 징수, 즉 6월 1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적용을 해서 세액을 결정하죠. 세금을 계산해요. 결정을 해서 문서로 발부합니다. 그 문서가 뭐냐? 납세 고지서라고 하죠. 고지서에 언제까지 얼마를 어디에 납부하라, 이렇게 고지서 발부하는 제도, 부과 징수죠. 그래서 과세 기준일 보시면 매년 6월 1일 기준이고, 다음 두 번째 납기 그랬죠. 자, 여기서 납기, 정기분 납부 기간. 정기분은 매년 납기가 똑같아요. 정기분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 자, 건축물 볼까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원래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고, 7월 달. 그 다음에 토지죠. 부동산 중에 토지.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까지 고지서 발부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간에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 여러분, 주택은 부동산 중에서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은 건축물 따로, 토지 따로. 그래서 상가 부동산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으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계산에서 7월 달에 고지서 나오고 토지분 재산세는 9월 달에 나옵니다. 그런데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통합해서 합쳐서 재산세를 계산하고 그것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면 납세 의무자 쪽에서는 부담이 크잖아요. 그래서 주택은 절반은 2분의 1, 2분의 1은 7월, 나머지 2분의 1은 9월. 그래서 주택은 절반은 7월, 절반은 9월 달에 고지서가 두 번으로 고지서 발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올해 개정된 것이 있죠. 개정된 거.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계산했더니 거기 다만 그랬어요. 당해년도 부과할 세액이 원래 2017년까지는 10만 원 이하였는데 2018년 올해서부터는 재산세 20만 원 이하일 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언제? 일시에. 일시에 얼마라고요?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면 부담이 크지 않으니까 한꺼번에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일시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것이 올해 개정된 부분이니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20만 원 이하일 때는 조례에 따라서 한꺼번에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그리고 선박하고 항공기는 그대로 7월 달이죠. 이렇게 해서 재산세는 7월 달, 9월 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밑, 이거는 정기분이고요. 밑에 수시부가라고 나왔죠. 수시부가 사유. 그래서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했다면 부과된 세금에 변경이 있거나 또는 뭐예요? 세금을 납부해야 될 세금 재산세 내야 될 사람이 해외로 다른 법률에 의해서 도피할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채무가 많아서 그 사람 재산이 경매 처분될 것 같다. 그럴 때는 세금을 미리 징수하지 못하더라도 내라고 부과를 해야 조세 우선권에 의해서 채권 우선순위로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했으면 7월달, 9월달이 안 됐어도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 수시부과 볼까요? 위 규정에 불과하고 시장군수는 과세 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수시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요거요. 다음 징수 방법. 언급했지만 시장군수는 고지서 발부하고 고지서에 의해서 세금을 내라. 고지서에 의해서 걷어가니까 우리 보통 징수 방법이죠.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징수 방법에서는 자 재산세를 징수하려면은요 시장군수 구청장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 고지서를요 늦어도 납기 개시 며칠 전 5일 전까지 고지서 발부하라. 그래서 181페이지 맨 후에 줄치세요. 납기 개시 날짜 10일 전 많이 물어봅니다. 모든 고지서는 납기 개시 시작되기 며칠 전 5일 전까지 고지서를 발부해야 된다. 자 그리고 3번에서는요 그럼 고지서 발부할 때 고지서에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죠. 동그라미 4번 보세요. 4번 양가로 3번에 4번 납세 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토지 고거 출처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한 장의 납세 고지서로 발급하며 거기까지. 자 여러분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 여러분 이름으로 토지가 여러 군데 있다면 시장 군수는 그걸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세금을 계산을 하되 소유자가 관할 구역에 똑같으면 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는 토지는 전부 다 합쳐서 고지서 한 장으로 발부한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친구가 예, 좀 뻥을 잘 치는 친구가 예를 들어서 나는 서울 강남구에 토지가 10군데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고지서가 10장 나왔다 이 얘기는 거짓말이에요. 왜? 강남구 안에 토지를 10군데 가지고 있어도 소유자가 같으면 따로따로 계산을 하되 그 소유자 한 사람 앞으로 토지는 고지서 한 장으로 발부하겠다 이겁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토지 말고 남은 다른 부동산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설명부터 드리면 물건의 종류별로 따로따로 고지서 발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요? 과세 대상 물건별로 또는 종별로 합쳐서 고지서 발부할 수도 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에 예, 상가 건물 5개 가지고 있다. 그러면 강남구청장은 건축물 5개에 대해서 각각 재산세를 계산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각각 5개를 고지서 발부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5개의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를 각각 5개를 계산하려되 묶어서 건축물 고지서 한 장으로 묶어서 발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확인해 보면 거기 동그라미 4번에 두 번째 줄 보시면 토지 외에 토지 말고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하여 과세 대상 물건마다 각각 한 장의 납세 고지서로 발급하거나 물건의 종류별로 한 장의 납세 고지서로 발급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이 기억할 건 토지는 기억하셔야죠. 토지는 예, 고지서 한 장으로 관할 구역 안에 여러 군데 토지가 있다고 그래서 토지분 고지서가 여러 장 날라오는 게 아니라 소유자가 같으면 그 사람한테는 고지서가 한 장으로 발부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음 그 밑에 소액징수 면제 그랬죠. 예, 고지서 발부하는데 고지서 한 장당 2,000원 미만을 징수하기 위해서 고지서 발부를 하면 그만큼 비용이 더 많이 소요돼서 실익이 없기 때문에 징수하지 않는다. 그래서 2,000원 미만 징수하지 않는데요. 이것도 시험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2,000원 미만 이걸 3,000원, 4,000원 미만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2,000원 미만의 개념을 아는지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2,000원 미만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1,999원은 징수하지 않지만 2,000원부터는 징수를 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시험에서 실제로 출제된 지문들 보면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한 장당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맞아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죠. 고지서 한 장당 징수할 세액이 2,000원인 경우는 징수하지 않는다. 그건 틀리다. 2,000원은 징수해야 돼요. 2,000원 미만부터 징수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그 개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잠깐 보실까요? 그래서 재산세는 이렇게 돼요. 자, 6월 며칠 날이에요?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를 하는데 우리 재산세는 6월 자, 여기 볼까요? 자,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6월 10일까지 변동이 있으면 무엇을 하라? 신고를 하라.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이 안에 각종 뭐가 있으면 변동이 있으면 그 내용을 봐라. 신고하라. 신고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재산세에서는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할 세액이 건축물 같은 경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그리고 토지 같은 경우는 9월 16일부터 9월 30까지 납부하라. 이것을 납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 고지서에 기재된 요 첫날을 납부 기간 시작된다 그래서 납기 개시라고 하고 맨 마지막을 뭐라고 하느냐? 기한이라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 날이 일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가죠. 그런데 재산세 고지서는요. 납기 개시 며칠 전이라고 그랬어요?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고지서를 발부하라. 여기서 고지서를 발부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편 집배원이 5일 동안 납세 의무자 우편함에 납세 고지서를 전달을 하는 기간이 5일 정도면 전달되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81쪽에 보시면 밑에 신고의 의무 아까 언급했지만 각종 변동 사유가 있으면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고를 하라. 누가? 소유권에 변동이 있는데 등기가 안 됐으면 공부상 소유자. 개인의 이름으로 등기된 종중재산도 공부상 소유자. 신탁재산은 수탁자가 신고를 해야 되고 상속이 개시된 재산 등기가 없으면 주된 상속자 신고하라. 언제까지?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예요. 그런데 이때 다음 장 넘겨보시면 182쪽 양가로 2번 과세 대장의 직권으로 보한다고 그랬어요. 등재라고 그랬죠. 만약에 납세 의무자가 변동 사유가 발생했는데 신고를 했어요.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아니면 아예 신고를 안 했다. 그럴 때는 시장 군수가 뭐를 조사를 해서 과세 대장의 직권으로 등재를 하고 등재된 내용으로 부과 징수할 수도 있다. 그거 하고요. 또 하나 양가로 3번 재산세 과세 대장 비치 그랬죠. 거기에 1번에 보시면 시장 군수는 자기 관할구역 안에
과세 대상 물건에 대해서 과세 대장에다가 기재를 해서 비치하도록 되어 있다. 요 정도만 보시고 다음 그 밑에 6번으로 갑니다. 세부담 상한. 여러분, 재산세는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소폭의 재산세가 매년 증가가 되는데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고 해서 재산세를 한꺼번에 많이 징수하면 납세 의무자 쪽에서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세부담 상한 제도가 있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줄에 보시면 해당 자산에 대한 그랬죠. 여기서 해당 자산하면 재산하면 주택을 빼고 부동산 중에 토지나 건축물을 얘기합니다.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산출세액은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직전 연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작년에 100만 원 재산세 징수했는데 이번에 200만 원, 300만 원이 나왔어도 전년도 세액 100분의 150을 부할 수 없다. 초과할 수 없다. 요거 기억하시고 다만 주택은 밑에 별도로 정리합니다. 밑에 보시면 1번 공시가격이 3억 이하 주택은요. 오른쪽에 보시면 전년도 세액의 100분의 105 초과할 수 없고 공시가격 3억 초과 6억 이하는 100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또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하는 건 100분의 130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이렇게 세부담 상한. 그리고 자 재산세는 고지서 발부할 때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부가세.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나오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부가세, 지방, 교육세가 부과되는데 다만 거기에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제외하고 원래 재산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따라 붙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보시면 변기세목이라고 그랬죠. 변기. 이것은 뭐냐? 자, 여러분 보세요. 이런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건축물을. 그러면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근데 이 건물에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화재 발생했을 때 소방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데 사용하겠다. 그래서 6월 1일 기준으로 도시 지역분 재산세를, 지역자원이죠. 지역자원시설세, 목적세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를 하는데 과세 대상 물건도 같고 소유자가 갑이 똑같다면 재산세 고지서 발부하고 고지서 지역자원시설세 고지서를 발부하면 행정력이 낭비되고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을 하니까 징수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비용을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별도로 고지서 발부해도 되지만 고지서 발부하지 않고 재산세 고지서 나갈 때 나란히 기재해서 고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임의 규정이에요.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강행 규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별도로 고지서 발부할 수도 있고 재산세 나갈 때 재산세 같이 나란히 기재해서 고지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를 변기 세목이라고 합니다. 다음 184쪽에 보시면 우리 가산금이 있어요. 재산세는 자 여기 보실래요? 건축물의 재산세 만약에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재산세 100만 원 납부하라 이렇게 고지서에 나왔어요. 근데 요 날짜에 납부하지 못했으면 체납된 세금에 연체 이자가 붙는데 그걸 가산금이라고 하고 가산금은 일반 가산금도 있고
1개월 지날 때마다 붙는 중과상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여기 잠깐 보실래요? 자, 만약에 이 100만 원을 이때까지 납부해야 되는데 10월 30날 만약에 납부를 한다면 가상금, 중과상금을 확인해 보면 일단은 7월 31일까지 납부 기한인데 납부 기한 내 납부 안 했으니까 체납된 세금 100만 원에다가 3%의 가상금이 가산됩니다. 그래서 3만 원 가상금 계산했고 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납부 기한 지나고 1개월을 또 주죠. 언제까지? 8월 31일까지 납부했으면 안 붙는데 요때까지 또 기회를 줬는데 납부하지 않으면 1.2% 적용해서 1개월 단위죠. 9월 30까지 또 안 내면 1.2% 그리고 10월 31일까지 납부 안 했으면 1.2인데 여기서 납부했으니까 1개월 지나지 않았으니까 2개월만 붙겠죠. 그래서 이때는 체납된 조세 100만 원에 곱하기 1.2% 곱하기 2개월 12,000원씩 2개월이면 24,000원을 요 가상금에 더하라. 그래서 가상금 합계는 54,000원이 되겠죠. 예, 이렇게 일반 가상금, 중가상금, 조세 총론에서 다뤄봤던 내용인데 확인만 하고 갑니다. 여러분, 양가로 1번 지방세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을 때 그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조세하면 납부하지 않은 세금의 100분의 3을 가산금으로 가산을 합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가 등도 국가가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뭐를?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뭡니까? 비과세죠. 그러나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어도 과세 되는 거 있어요. 매수계약자 이런 경우 등은 과세는 하되 중과상금, 일반과상금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 등에 관련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요구하고 또 하나 2번 중과상금 동그라미 1번 재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 지날 때마다 1개월 지날 때마다 체납된 조세의 1000분의 12, 1.2%를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를 하는데 거기 세 번째 줄 이 경우 중과상금 적용하여 가산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얘기는 60개월까지는 중과상금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산금, 중과상금 보셨고 다만 끝에 중과상금의 2번 체납된 국세가 고지산장당 100만 원 미만이거나 지방세가 30만 원 미만일 때는 일반 가산금만 적용을 하고 중과상금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때 30만 원 미만이냐 아니냐 그걸 판단할 때는 고지서에 다른 세목이 같이 기재됐다면 세목별로 각각 얘기하는 거지 합쳐서 30만 원, 100만 원 그렇게 계산하지 않는다. 요거. 자, 이제 185쪽에 재산세 납부하는 과정의 마지막 절차가 금전으로 납부할 수 없을 때 물건으로 내야 되는 물납과 그리고 분할 납부 제도가 있는데 물납을 볼까요? 여러분 185쪽 여러분 물납은 기본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했을 때 물납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가 물납 서류 갖추고 물건으로 물납할 재산을 시장군수한테 일정 기한 내 물납 신청을 하면 누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물건을 보고 물납을 허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허가사항이라는 얘기죠. 그럼 물납에서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건
납부할세액이 얼마 됐을 때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으로 언제까지 물납을 신청을 해야 되느냐 몇 가지만 요약해서 보면은요. 1번 요건 및 대상 나왔죠. 자,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 나왔네요. 줄 쳐야 돼요. 납부할세액 얼마? 1,000만 원 초과할 때만 물납할 수 있죠. 이렇게 1,0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납세 의무자의 신청을 받아서 관할 구역 안에 소지하는 부동산에 하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그랬죠. 거기서 관할 구역 내 소지하는 부동산 그것도 밑줄 치고 정리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시장 문수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한테 고지서가 날라왔으면 1,000만 원 초과한다. 그러면 종로구 안에 있는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하는 거지 다른 지역의 부동산으로 물납 신청할 수는 없다. 요거. 다음 그 밑에 신청 및 그 다음에 허가. 재산세 물납하려는 자는 행정자치구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춰서 납부기한 10일 전, 그거 줄치죠? 1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그러면 2번에 보시면 물납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는 신청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라. 5일 이내 결정해서 통지하라 이겁니다. 자,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해야 되고 두 번째 관할구역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해서 기한 10일 전까지 신청을 하면 신청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봐라 통지하라. 그죠? 그리고 저 밑에 4번으로 가서 물납하는 부동산의 평가 그랬죠? 거기 1번만 보세요. 여러분이 부동산으로 물납하면 그 부동산의 가격은 뭘로 계산을 할 거냐?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를 한다. 시가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진 않겠죠? 시가로 평가를 한다. 이렇게만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가로 평가한다는 얘기는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분 교재 187쪽에 5번에 시가 1, 2, 3, 4, 3번 나왔는데 이것은 과세 기준일 전 6개월부터 과세 기준일까지 과세 기준일로부터 전 6월부터 과세 기준일까지 6개월이죠. 그 기간 안에 그 재산의 매매 가격이나 그 재산의 감정 가액이나 수용 보상 금액 등이 있으면 그런 가격을 시가로 하는데 그런 가격이 없다면 186쪽에 보시면 맨 밑에 시가 표준액 나왔죠.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이와 같은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하겠다. 이걸 다 묶어서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로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87쪽에 보시면 분할 납부 올해 개정됐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분할 납부는 한꺼번에 납부할 수 없을 때 나눠내는 게 분할 납부죠. 그래서 1번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납세 의무자 신청을 받아서 납부기한 지난 날로부터 자 작년까지는 45일인데 올해부터 2개월이죠.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줄 가로 안에 국회 심의 중 그런 거 있으면 그거 지우세요. 11월 달에 이 교재가 출간될 때 심의 중에 있었는데 그대로 통과가 됐으니까 그거 지우면 납부기한 지난 날로부터 2개월까지 나눠낼 수 있다. 물납은 1,000만 원 초과, 분할 납부는 500만 원 초과일 때 분할 납부가 되고 기간은 45일이 아니라 2개월까지. 이때 분할 납부 한도액은 다음 장에 보시면 박스에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 이하일 때는 500만 원 초과하는 걸
분납 기간에 내고 1,000만 원을 부할 때는 초과할 때는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으로 분납을 할 수 있다. 여기 보실래요? 자, 분할납부 보죠. 마지막으로 분할납부. 자, 분할납부는 납부 기한 내 한꺼번에 납부할 수 없으니까 기한 지나고 2개월까지 나눠내는데 납부할 수익이 1,000만 원 이하일 때는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이 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이에요. 그럼 보세요. 납부할 수익이 6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이라고 가정해봐요. 1,000만 원 이하죠. 그러면 납부 기한 내 얼마 500만 원을 부하고 납부하고 초과하는 거 100만 원만 분납 기간에 내라. 700만 원이면 500만 원 내고 200만 원을 분납 기간에 내라. 800만 원이면 500만 원 내고 분납 기간에 초과하는 거 300만 원만 내라. 결론은 납부 기한 내 기본 500만 원 내고 나머지는 분납할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물론 밑에 칸에 1,000만 원 초과할 때는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으로 분납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부분을 마무리했는데 재산세는 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분류, 또 납세 의무자, 그리고 부과 징수 요 부분에서 한 문제씩에서 세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정리를 하시고 오늘 자료에 보시면 빈칸 채우기 있죠? 역시 그것도 여러분이 한번 연필로 한번 수업 끝났으니까 점검을 해보시고 뒷면에 해답이 있으니까 좀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연필해서 지우고 또 보관하고 있다가 좀 시간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빈칸을 채우고 이렇게 해서 복습을 하시는 걸로 하시면 충분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